수면제 먹으면 치매 걸리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계상으로 볼 때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드시는 약이 많고 우울증이나 뇌기능의 저하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치매 위험성과 겹칩니다. 숫자만 본다면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이 치매에 걸리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죠. 하지만 이런 분들이 약을 먹고 자는 게 낫냐, 아니면 약을 안 먹고 못 자도 계속 버티거나 술을 마시고 자는 게 낫냐를 비교해 보았을 때 약을 안 드시고 밤을 새거나 술을 마시는 게 더 치매 유발에 가까워 보입니다. 단기간 치료를 하고 자면서 몸을 회복하고 정상화시키는 게 낫다는 거죠. 또한 연구 결과상 일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정신의학과에서 20년에 걸쳐 연구를 해보면 항불안제와 수면제의 복용은 치매를 유발하는 것과 관련이 없었고 오히려 적절한 약물치료로 정신질환을 치료한 것이 치매 발병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수면제는 꼭 졸피뎀 한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면장애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수면 효과가 있는 항우울제, 항정신성 약물, 벤조디아제핀 계열과 비벤조디아제핀 계열, 그리고 멜라토닌 계열이 있는데요. 그만큼 각 종류마다 작용시간이 다르고 부작용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약물의 효과에 따른 부수적인 작용인 선망이나 멍한 증상, 그리고 뇌 자체의 직접적인 손상이라는 것은 아예 다르다는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수면제를 먹는 것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안 먹고 자는 게 가장 좋죠. 사람은 결국 잘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부터 바꿔보시고 약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단기간 내에 의료진과 상의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No, where do we go when our skin gets cold? Does anybody know if the place we go still feels